네, 코로나19 사태 많이 오래됐지만 여러분들 궁금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만 추려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 일단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과연 환기교통에 전염이 될까? 자, 정명진 기자 답해 주시죠. 중국 1월 후난성에서 그 버스를 타고 간 확진자가 10명에게 감염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일 뒤에 앉아서 기침을 했는데 이 비말로 인해서 확진자가 10명이 발생을 했고요. 예. 이 발생을 한 게 사실 4.5m 떨어진 사람도 확진이 됐습니다. 예. 감염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2m 이내에 접촉을 해야지 확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5m에 있는 분들도 확진이 됐다는 거죠. 자, 중국 사례인 거죠? 네, 중국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중교통을 통해서 대중교통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에서 난방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예. 난방기에 따뜻한 공기를 타고 멀리까지 전파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 박사님,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우리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버스를 타보면 지하철은 거의 뭐 사람이 콩나물 시루같이 요즘 좀 나아졌어요.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죠. 예. 저는 KTX라는 기차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을 내려가는데 그 내려갈 때 보면 그전에는 표를 구하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널널하거든요. 예, 예. 그만큼 국민들의 이제 불안함이 만들어낸 현상이잖아요. 예. 이렇게 그 대중교통 안에 특히 밀집된 공간에 사람이 같이 노출돼 있을 때에는 자기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 비말 감염이 가능하고요. 더더욱이 뭐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거나 뭐 지금 말한 대로 난방기나 또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다면 비말이 훨씬 가벼운 상태로 바뀌면서 멀리 있는 곳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마스크 쓰고 손 닦으면 괜찮겠죠? 당연히 괜찮을 수가 있죠. 확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예. 100%는 아니겠지만. 네네. 그래서 마스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손 닦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궁금점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것 중에 기침이 난다, 열이 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신 것처럼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답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증상이 되게 나타나는 건데 기침이나 호흡곤란 나타나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코에 있다고 해서 호흡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입과 코가 붙어있기 때문에 침을 삼키다가 장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위와 장을 내려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 그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통이나 또는 소화불량이나 뭐 이런 거 설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요즘 어디만 조금 아프면 나 코로나 아닌가라는 걱정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정윤님 마지막으로 폐 후유증이 오래 간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예,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나중에 이제 정상 세포가 손상된 세포를 손상된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이제 폐 손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오늘로 위중한 환자가 92명입니다. 예. 그 중증도 이상이 92명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위중한 환자가 63명이에요. 예. 이 위중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나 에크모 같은 기계장치를 달게 되거든요. 예. 이 기계장치에 의한 기계적 손상이 폐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기계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폐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코로나가 완치가 돼도 폐 손상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도 대다수의 그 자기 치유를 통해서 회복된 분들은 폐 손상이 없다고도 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